자, 6단원. 얘는 지금 decide. 이제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a jungle of choice. 우리가 이제 선택의 어떤 정글에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아주 뭔가를 구매를 하거나 이럴 때 선택의 폭이 너무 많지, 그치? 그래서 선택할 것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한 consumer, 소비자가 좀 돼야 한다. 뭐, 근데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우선 선택의 폭이 왜 이렇게 넓어져, 왜 이렇게 선택의 폭이 많니? 우선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사기로 결정을 할 때,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자. Decisions, decisions, decisions. Being a consumer is tough these days. 해서, 야, 결정, 결정, 결정. 소비자가 되는 거 is tough. 아, 힘들어, these days, 요즘에. At the same time, 동시에, simultaneously, 얘랑 바꿔 쓸수 있지. 동시에 without decisions to make. Make decisions 하면 이제 결정하다인데 결정할 그런 그 결정할 것이 without 없다면 말이야. Being a consumer 소비자가 되는 것 would be easier 더 쉬울 거야. 결정할 게 없다면. But 그러나 더 쉬울 거야. 그러나 much less interesting 훨씬 비교급 강조지 더덜 interesting 재미있을 거야. 덜 재미있을 거야. 즉 재미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없다면 그냥 내가 우유를 사러 가야 돼. 그러면 선택의 폭이 없어. 그러면 그 우유만 사야 되니까 재미는 없을 거야. 쉽기는 하지만. 자, stores are full of attractive products. 상점들은 뭐로 가득 차 있대? 매력적인 product로 가득 차 있대. advertisement 광고들은 cover cars and buildings. 차와 건물에 뒤덮여 있어. 그리고 TV commercials가 shout, 외쳐, slogans를 외쳐. And pop-up promotions. 이런 팝업 창, 막, 그, on the internet.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뽕 뜨는 거 있지, 그치? 그런 거 can be annoying. 짜증나게 만들 수도 있어. 막, 이제 막, 그, 광고의 막, 홍수처럼 있다. 이런 말이지. So, since we can have everything we want.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 얘는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 여기 지금 생략이 되어 있네.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we have to make, 우리는 만들어야 해, 뭐를, the resources, 자원들을. 근데 어떤 자원들, that we have,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go, as far as possible, as는 뭐뭐만큼, 뭐뭐한, 즉, 가능한, far, go far 하면, far, 멀리 go, 가다. 즉, 오래 지속되다거든. 그래서, 가능한 오래 가도록 하게, 우리가 가진 자원들을 가능한 오래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해. 여기서 지금 go가 나온, 동사 원형이 여기 나온 건, 요 make가 사역 동사기 때문이지. 그래서, 뭐뭐 하게 하다 또는 뭐뭐 하게 시키다. 즉, 우리 자원들이 오래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돼. Imagine, 상상해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한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Imagine, 상상해봐라. 뭐를 요태 이하만큼을. You go to the shopping mall. 너가 쇼핑몰에 간다고 상상해봐. To buy, 사기 위해서 a pair of jeans, 청바지 한 벌을. 자, let's take a look at, 살펴보자. Some of things. 몇몇 것들을 살펴보자. 어떤 것들 may affect your decision. 너의 결정에 affect, 영향을 미칠 것 같은 그런 어떤 것. 여기서는 주격관계대명사고. While you are there, 너가 거기에 있는 동안에, 즉 이제 뭐 상점에 있는 동안에. 자, hey, these jeans are on sale. 야, 이거 청바지 세일 중이야. 판매 중이야. 아니, 할인 판매 중이야. 왜 이렇게 버벅거리는 거야? 자, have you ever wondered, 너는 궁금해 본적 있니? Why, 왜, retail stores, 이 상점들이 put items, 물건들을 on sale, 할인 판매로 놓았는지, 생각해 본적 있어? 지금 wonder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즉, 간접 의문문 형태가 왔지. 그래서, 왜 할인하니? 그랬더니, sales. 할인 판매는 reduce, 줄이더래, inventory size,
재고 규모를 줄이더래. 즉, 할인 판매를 한다라는 건얘 빨리 팔아서 없애버리겠다는 거잖아, 그지? 근데 그 이유가 뭐니? 봤더니 우선 재고를 줄여주더라. 자, 그 다음에 컴마. 이 재고를 줄여주면 또 making room, 여기서 방이 아니고 이제 공간이야.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자, 근데 왜 이건 잘 봐둬야 돼. 상점이 왜 공간을 만들어야 할까? 왜냐하면 자꾸 새로운 물건들을 자꾸 들여야 되잖아, 그치? 그 새로운 물건을 상점 입장에서는 새로운 물건을 또 사서 그거를 또 팔아야 될거 아니니? 고객에게,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 투부정사가 행하는 주체, 즉, 이 의미상의 주어를 여기 앞에 4 플러스 목적격으로 넣을 수 있는데, 즉, 상점이 사도록, 뭐를 더 많은 팔 물건을 사도록 making room 공간을 만들면서 재고 규모를 radius 줄여준대. And 그리고 day, 그 여기서 day가 가리키는 건 sales야. 즉, 할인 판매는 attract consumers,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도 한대. 자, 요거 의미 잘 한번 생각해봐. 그 상점이 새로운 물건을, 팔 물건을, 사기 위해서 공간을 또 만들어야겠지, 그치? 그러려면 그 공간을 위한 재고를 빨리 팔아버려야 되겠지, 그치? 요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 If the jeans, 청바지가 were originally $100, 원래는 한 10만 원 정도 됐는데, but 그러나 are now 지금 on sale, 세일 중이야. 얼마에? $80 해서 $80로. 만약에 이렇다면 the lower price, 그더 낮은 가격은 would lead more consumers to consider 그 이끌어줄 거다. 더 많은 소비자들이 to consider 생각해 보도록 뭐를 buying the jeans 청바지 사는 것과 spending 소비하는 것 another 20% 아니 percent란다 $20 on a t-shirt 그러니까 나머지 20달러를 가지고 이제 티셔츠 사게끔 소비하게끔 이렇게 고려하도록 이렇게 이끌어줄 거래. The bottom line is that 그러니까 bottom line 핵심이 뭐냐? 대리한데 봤더니 핵심은 sales 할인 판매는 attract consumers 그 소비자들을 attract 끌어당겨 끌어들여 근데 어떤 소비자들을 봤더니 소비자에 대한 보충 설명 주어 겸의 주격 관계 대명사 might not have made purchases 그 구매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소비자가 구매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뭐뭐하지 않았을 것 같은 뭐에 at the regular price 그 정규 가격 즉 정가에는 구매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소비자들을 attract 끌어당겨 and 그리고 day 여기서도 할인 판매 sales를 의미하고 이 할인 판매는 motivate 동기를 부여하더라 consumers 소비자들에게 to spend 소비하도록 because 왜냐하면 they money 그들의 돈은 can now buy more 지금 더살수 있으니까 즉 할인 판매를 하면 100달러짜리를 할인 판매를 했으면 내가 20달러를 더살수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더 소비하게 동기부여를 해주더라 할인 판매가 자 become the person 사람이 되라 어떤 사람이 되라 you've always wanted to be 너가 항상 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 되라 얘는 지금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그랬더니 jeans are jeans, right? 야, 청바지가 청바지야, 맞지? Well, no, 아니. 야, 청바지가 다 같은 청바지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야. There are ordinary jeans and there are designer jeans. 그냥 평범한 그 청바지가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이너가 만든 그런 청바지가 있어. As the TV ads prove, 그 광고, TV 광고가 prove 증명하는 것처럼 beautiful people 아름다운 사람이 wear 입는다. Brand X, don't they? Brand X라는 그 제품을 입어. 그렇지 않니?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지 않니? 뭐 이렇게 부가 의문으로 물어보고 있어. And 그리고 you feel 너는 느낀다. You'll be more beautiful if you wear it too. 너가 만약에 그것을 입으면 더 예쁠 거야라고 너는 feel 느낀다. This is the power of association. 이것이 연상의 힘이다.
만약에 TV에서 그 김수현이 미안해 얘를 잘못 들었네. 예를 들면 나 말고 보통 여성들이 전지현이 청바지를 입고 나왔어. 그러면 내가 저 청바지 입으면 저런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겠지? 이렇게 연상을 한다는 이야기야. So when advertisers associate appealing images with certain products. 만약에 그 광고주들이 연관을 여기서는 지금 연관시키다라는 동사로 쓰였네. 그래서 연관을 시킬 때 뭐를 매력적인 이미지를 그 특정 제품과 매력적인 이미지를 연관을 시킬 때 consumers 그 소비자들은 may buy 살 거야 the product 그 제품을 to associate 연관시키기 위해서 themselves 그들 자신을 with those image 그 매력적인 이미지와 함께 자 그래서 you will still the same you 야 너는 여전히 같은 너야 즉야넌 너야 뭐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 뭐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니 뭐 호박은 호박이야 뭐 이런 그 농담 이런 거 있듯이 but 그러나 you feel better 넌 아마 더 좋게 느낄 거야 about yourself 너 자신에 대해서 because 왜냐하면 you're wearing brand X new jeans 너가 이 디자이너 제품을 입기 때문에 is this worth paying worth ing 하면 뭐뭐 할 가치가 있다 즉 지불할 가치가 있니 25% 50% or even 100% more 야, 심지어 두배 되는 가격을 더 지불할 가치가 있을까? Well, 글쎄 That's up to each individual to decide on his or her own 해서 It's up to you 그러면 야 그거 너에게 달려 있어 이럴 때 쓰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그건 각 개인에게 달려 있어 결정할 개인에게 달려 있어 각자가 결정할 자, 다음. 글쎄, 두배 가격을, 글쎄. 자, 그 다음. 자, how do you like? 어떠니? These sneakers. 이 운동화 어때? 근데 어떤 운동화야? To go with. Go with 하면 이제 어울리다. 그래서 잘 어울리는 those jeans. 청바지와 잘 어울리는 이 운동화 어때? 자, 지금 얘는 또, 그 청바지에 어울리는 또 다른 스터프를 이렇게 또 광고를 하고 있지, 그치? 유혹을 하고 있네. Have you ever been offered? 너는 제공받아 본적 있니? 즉, 제안받아 본 적이 있니? To buy something. 사라고 제안받아 본적 있어? 어떤 것을? You had not planned. Had PP 하면 과거보다 더 전에. 즉, 제안받은 건 과거. 계획하지 않았었던 건 그거보다 더 전의 일이니까 얘 지금 과거 완료가 쓰인 건 봐두고 그래서 on buying 그 사는 것에 있어서 계획되지 않았었던 거 그거 그 어떤 것을 사라고 제안 받아본 적 있어? 그러면서 a sales clerk 그 판매원이 may make suggestion 제안을 했어 할 것이야 to you 너에게 뭐에 대해서 what else to buy 얘는 지금 의문사 to부 정사지, 그치? 그래서 where to buy, 어디서 살지, what to buy, 무엇을 살지, when to buy, 언제 살지. 근데 what else to buy, 그 밖에 무엇을 살지. In addition to your originally planned purchase, 너의 원래 계획되어졌던 구매에 더해서 그 밖에 무엇을 살지에 대해서 제안받아 본적 있어? 그러면서 아니, 제안을 할 것이야. 그러면서, This is called it. 이것은 불리워진다. 뭐라고? Upselling이라고. And it's designed. 그것은 설계가 되었는데, to be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이네. 그치? 요 not only A, but also B는 not just로 바꿔 쓸수 있고, not merely로 바꿔 쓸수 있고, but also의 also는 생략도 가능하니까 변형 잘 봐두고, 그래서 for you 너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또는 stores bottom line 즉이 상점 입장에서 bottom line이라는 건 이제 이익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 이익에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졌대 자 그러면서 have you also noticed
너는 알아차린 적 있니? That 이하를 봤더니 shoes, hats and socks are displayed. 진열이 되어져 있대. 이런 것들이 together 함께 next to one another 서로서로 next 옆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져 있대. 즉 신발이 있는데 그 신발 옆에는 아니 신발이 있는 데가 아니라 청바지가 있는데 청바지 옆에는 그 청바지와 어울리는 신발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모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신발과 어울리는 그 양말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진열이 되어 있는데 they 그것들은 말이야 are mostly inexpensive 저렴하다 주로 저렴한 아이템들이야 strategically 전략적으로 placed there 거기에 placed 놓여진 아이템들 저렴한 아이템들이더라 요거 PP 형태인 거잘 봐두고 아이템들이 놓는 게 아니고 놓여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since you've already decided to buy a pair of jeans 그 청바지를 사기로 너가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since는 뭐뭐 이후로 뭐뭐 때문에 여기서는 때문에 why not buy why not 왜안 돼? buy 사는 건 어때 뭐를 운동화도 사는 건 어때? 이제 줄줄이 이제 사는 거지. So no one, 아무도 can tell you. 너에게 말하지 않아. 뭐라고? You shouldn't buy something. 너 사면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아. 어떤 것을? That really suits you. 너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거. 그거 사면 안 돼. 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아. But 그러나, remember. 기억해라. That 이하를. The arrangement of items. 그 물건의 아이템들. 그 arrangement. 배치는 말이야. In a store, 상점에서 배치는 is not random. Random이 아니야. 즉, 괜히 그 배치 그렇게 해놓은 거 아니야. 청바지 옆에 운동화, 양말, 모자 이런 거 괜히 배치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이지, 그치? Random이 아니야. 즉, on purpose, 어떤 목적이 있어. 아니면 intentionally, 의도적인 거야. 뭐 이런 거.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거에 대한 숨은 의미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선 하면 on purpose 목적이다 아니면 intentionally 좀 의도적이 intentional 좀 의도가 있는 뭐 이런 식의 단어를 고르면 돼. 그래서 product placement 이 제품의 placement 배치는 seem to have been designed 아마 디자인 즉 설계되어 온 것처럼 보일 거야. 특히 주도록 말이야. Subtle suggestion. 아주 미묘한 그런 제안을 to consumer. 소비자들에게 while they shop. 그들이 쇼핑하는 동안에 말이야. 그러니까 다분히 어떤 미묘한 제안이 숨어 있더라. 그런 말이네. 자, 마지막. What most people do.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것. 자, 보니. 얼굴 좀 위로. 자, 그래서 why are you influenced? 너가 왜 영향을 받니? By this marketing strategy. 이 마케팅 전략에 왜 영향을 받니? What's going on in your head? 너의 대가리가 아니라 머릿속에 What's going on?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Well, when your brain is loaded with 너가 채워져 있을 때, 너의 뇌가 채워져 있을 때, too many decisions. 너무나 많은 결정들로 채워져 있을 때, to make. 해야 할 결정. It may go on autopilot. Autopilot이 go on 진행이 될 것이야. 이거 뭐 사지? 이거 사지?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그거 살까?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결정을 막 이렇게 뭐 해야 될지 되었을 때 그때는 autopilot이 이제 진행이 될 거래. autopilot이 뭐냐면 이런 거야. 나 같은 경우에 나의 autopilot이 작동이 되는 순간은 뭐냐면 내가 이마트에 우유를 사러 갔는데 물론 뭐 브랜드나 아니면 테이스트 맛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그 결정한 사항이지만 자동적으로 autopilot이 딱어즉이 자동 조절 장치가 가동이 될 때가 어떨 때냐면 원 플러스 원돼 있을 때 그때는 막 브랜드명도 안봐어막 가격도 안봐 그냥 원 플러스 원팍 픽업 이렇게 그냥 찍어버려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autopilot이야 그래서 instead of deliberating 심사숙고하는 것 instead of는 전치사니까 여기 지금 동명사 온 거야. 그래서 심사숙고하는 것 대신에 you choose the easy one.
쉬운 방법을 골라, 그리고 make your decision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이제 결정을 내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many people may simply assume, 단순하게 추정할 거야, 대이하라고 추정할 거야. 요렇게 봤더니 뭐래? Buying an item on sale, 할인 중인 것을 사는 것은 will save them money, 아마 그들에게 돈을 절약하게 해줄 거야. Or 또는 요렇게 또 추정해. 봤더니 something with a higher price tag, 높은 가격의 price tag은 그 가격표가 있는 것은 가격표가 있는 something 어떤 것은 is better 더 좋을 거야 in quality 질적인 면에서 더 좋을 거야 글쎄 case by case인데 뭐 어떤 거는 가격이 높으면 뭐 질도 좋을 수도 있지만 모두 다 그런 건 아닌데. Furthermore, 더욱이, if a cashier recommends something, 만약에 계산원이 추천한다면 어떤 것은, you may feel, 넌 아마 느낄 거야, as if, 마치 뭐뭐인 것처럼, you need it, 필요했던 것이다.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필요한 것이다. 라고 느끼는 것처럼 말이야. All along, 계속 내가 그게 필요했다. 필요한 거야. 라고 느끼는 것처럼 말이야. 내가 지금, 다시 정확하게 읽게. As if 다음에 이렇게 과거 동사가 나오면 얘는 현재처럼 해석하면 돼. 왜 가정법에 현재처럼 해석할 때, 내가 만약에 새라면, 이렇게 현재로 해석하면, if I were a bird, 내가 새라면, I would fly, 뭐, 어디든 날아갈 수 있을 텐데, everywhere.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if I were, 이렇게, 과거를 쓰잖아. 그거를 현재처럼 해석하는 것처럼. 그래서 얘 이거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Notice, 알아차려라. What's out there? 야, 세상에 there out there 저 밖에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차려라. 즉 무슨 말이냐면 항상 뭔가 이면에는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만 보지 마라. 저 밖에 뭐 다른 의도가 있을 거야. 이런 걸 notice 알아차려라 이 말인 거고. If there are 있다면 so many choices and a marketing strategy 어떤 마케팅 전략이나 선택권이 있다면 out there 이 세상 저 밖에 세상에 말이야 그 이면에는 말이야 How can you become a smart consumer? 너가 어떻게 될수 있니? 현명한 그러한 소비자가 될수 있니? There isn't a right answer. 올바른 정답은 없어. For everyone, 모든 사람을 위해서. Because 왜냐하면 we have different tastes and different values. 우리가 취향도 다르고 가치관도 달라.기 때문에. But 그러나 the first step, 첫 번째 단계는 is to be aware of your autopilot mode. 너의 자동 조정 장치 그 모드 있지?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야. 나는 원 플러스 원.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원 플러스 원 하면 왜 이렇게 사리 분별을 못하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차리는 거야. 그러면서 to prevent this, 이것을 막기 위해서 ask yourself these questions before you make any purchase. 물어봐, 너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너가 구매를 하기 전에 말이야. 그 질문이 뭐니? 봤더니 Do I really need the product? 내가 이 제품 진짜 필요한가? Or 또는 Do I simply want it? 그냥 단순히 원하는 건가? Would my money be better spent? 내 돈이 더잘 쓰여질 것인가? On something else? 그 밖에 다른 것에? 이런 거를 질문을 해보래. 근데 우리는 보통 이 질문을 하지 않고 안 필요했는데 갑자기 사게 되면 아 맞다 나 이거 필요했었어 라고 내 자신을 되게 합리화하지 않나? 자, in the jungle of information 그 정보의 정글 속에서 you may feel overwhelmed 너는 압도됨을 느낄 거야 그치? 압도하는 게 아니라 압도되는 거니까 overwhelmed를 써야 되고 don't worry 걱정하지 마 though 그렇지만 컴마 컴마 being a smart consumer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것은 is not something that comes naturally. 자연스럽게 오는 어떤 것은 아니야. 일단, once you start noticing, 너가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what's out there? 그 밖에,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차리게 되면, 즉,
이거 세일이 막원 플러스 원이야. 그러면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을까? 아, 얘네가 재고를 떨려는 것 같다. 그래서 재고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또는 새로운 상품을 또 얻기 위해서, 아니면 이건 홍보용인가 보다. 뭐 이런 식의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차리면, Your experience and wisdom, 너의 경험과 지혜가 will guide you, 아마 이끌어줄 거야 너를 to a smart consuming, 현명한 소비를 이끌어줄 거야. 이런 내용이었네. 자, 여기까지.